덥다 오늘. 아, 이렇게 여름에 땀을 이렇게까지 많이 흘려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이뻐. 이렇게 보여줘야겠다. 안 돼. 오늘은 되게 특별한 날인데요. 저는 공식적으로 이제 고졸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장이 미국에서 왔는데요. 한번 뜯어볼게요. 짠짠 짜자잔. 근데 진짜 뭐 끼워져 있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딱 종이만 왔네요. 이렇게. 네, 그랬다고요. 한번 그냥 영상에 담고 싶었어요. 되게 오랜만에 눈 화장을 안 하고 나갔거든요. 오늘 아침 일어났는데 사실 상태가 너무 좋아서 눈도 진짜 하나도 안 붓고 되게 뭔가 괜찮아 보이는 날 있잖아요. 그런 날이었던 거예요, 오늘이. 제가 박효신님 콘서트를 다녀왔잖아요. 그 신곡 중에서 앨리스랑 V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미공개 곡인데 그거를 저희한테만 들려줬단 말이에요. 너무 노래가 너무 좋아요, 진짜. 그동안 대장이 보여줬던 음악들은 살짝 진지하고 서정적이고 박효신 equals to 발라드였는데 이런 이번 수록곡들은 굉장히 팝스러우면서도 밝은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실제로 대장님도 앨리스 멜로디를 듣자마자 뭔가 딱 뒤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빨리 뮤직비디오도 보고 싶고 그냥 곡이 정말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제가 다음 주 토요일에 라식 예약을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라식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제발 되길 바라며 제가 아마 라식을 하게 되면 이 안경은 알만 빼고 패션 안경으로 이렇게 다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밌겠네 그것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 회사 퇴사했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알바 그만뒀어요. 제가 못했던 경험을 일단은 해보고 싶었고 한 번쯤은 제가 일생에서 꼭 해봐서 제 자신에 대해서도 알고 그러고 싶었기 때문에 알바를 지원해서 일했던 건데 그 알바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좀 뭐하지만 놀 시간이 없다는 거? 친구들이랑 이제 만나려고 약속을 하는데 알바 시간이랑 또 많이 겹치고 그리고 사장님도 최근에 주 3일제를 주 4일제로 늘리자 하고 아니면 시간을 늘리자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방학에 놀러 왔지 일하러 왔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만뒀어요. 네. 알바 합격했을 때보다 오히려 그만뒀을 때 더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도 저는 그냥 눈 화장을 최대한 줄이고 가야겠어요. 노동요를 틀면서 저는 빨리 화장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노동요 치시면은 하려던 일을 두 배 빠르게 할 수 있어요. 그림이 너무 예뻐. 흔한 어린아이. 그리고 이거 얼마나 하나하나 다 그림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이쁘니. 이쁘니. 뭔 내용인데? 걔 얘가 모험을 떠났네. 맞아. 이거 또 보면서 배우겠지. 나 되게 요리 잘하는 거. 침침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안 나와. 그게 소스가 막 고추가 막 세 개 들어져 있고 막 이런 거. 그래서 매운 거 어떡하지? 큰일 나.
여기 여기 뚜뚜뚜뚜 뽀뽀뽀뽀뽀 너무 귀여워. 아까 제가 PT 운동하고 나서 샤워를 했기 때문에 얼굴이 아주 제가 염색을 하고 나서 굉장히 순해 보인다는 말을 많이 듣거든요. 얼마나 좋게 생겼으면. 그러니까 영상에서는 제가 항상 좀 웃고 있고 제가 정색하는 표정을 내보내려고 하진 않거든요, 일부러. 왜냐면 제가 이렇게 가만히 정색하고 이렇게 무표정으로 있으면은 사람들이 거의 다 화나거나 저를 좀 무서운 사람으로 본단 말이에요. 저기요. 시작해. 동영.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나가 너무 귀여워. 귀는 왜 또 귀엽게 움직이는데? 나 귀 움직이는 힘도 있니? 엄청 대단하잖아. 잘 잤어요? 등이 잘 잤어요? 여기 봐주세요. 오늘은 밖에 굉장히 비가 많이 오고 여기 자다가 일어났더니 이렇게 뭔가 헤르페스처럼 뭐가 나서 오늘은 비가 아주 많이 오네요. 많이. 아 맞다, 제가 요즘에 쿠션을 알아보고 있거든요. 마음에 드는 쿠션을 찾기가 좀 힘든데 여러분들이 아 이 쿠션 되게 잘 쓰고 있다라는 있으시면은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일단 촉촉한 것보다는 살짝 세미매트한 쿠션을 원하고 지속력도 되게 오래가고 무너짐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한국은 아무래도 제가 익숙하고 살아온 곳이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시간을 겪고 있구나, 뭔가 자연스럽게 시간이 흐르고 있는 거를 느끼거든요. 미국에서는 뭐 계절이 느끼고 날씨가 어떻고 이런 거를 느낄 시간조차 없었고 그냥 하루하루를 견뎌낸다? 그러고 보니까 어느새 계절이 지나가 있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여유 있게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유학 시절을 너무 악착같이 살았기도 하고 많이 힘들었고 제대로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때는 제가 많이 어리기도 했고 나 혼자 살아가야 했으니까 이해가 가긴 하는데 그냥 뭐 솔직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이 지난 일에 대한 후회가 몰려오잖아요. 저는 후회를 별로 안 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내가 내린 결정은 지금의 내가 선택해서 내린 결정이고 미래에 내가 뭐 어떻게 바꿀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제가 전에 했던 생각들이나 선택을 존중해주는 편이기는 한데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10시 42분이다. 빨리 옷을 갈아입고 먹고 가면 되겠다.
아이고. 멋져 안 돼, 둥이 살 빼야 돼. 둥이 살 빼야 돼. 아이고 이뻐. 오 귀여워. 이게 220. 내가 베이지 샀거든.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 왜? 이쁘네. 샌들인가? 어 이거는 샌들. 크긴 큰데 맞긴 맞아. 오 색깔이 그렇게 막 예쁘지는 않다. 오 어머야. 아니 들어가긴 하는데 여기가 안 들어가네. 둥이 언니 어때? 그냥 언니 치카고야. 오렌지 이스턴 유 블랙이고 새 시즌이 나왔어. 미쳤다 미쳤다. 어떡해. 와우 이게 마지막 시즌이라고 하는데 제가 아마 6월 끝까지 다 안 봤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다 봤네. 그렇네. 빨리 봐야겠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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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봐야겠어요. 제가 98도 여기 쇼핑몰에서 바지 두 가지를 샀는데 기대를 솔직히 안 했거든요. 왜냐면 미디엄이라고 해봤자 다들 막 되게 작게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것도 허벅지에 너무 딱 달라붙으면 어떡하지 했어요. 왜냐면 제가 종아리는 괜찮은데 허벅지가 좀 두꺼운 편이라 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너무 흰색도 아니고 살짝 회색기가 좀 많이 들어간 색깔이다 보니까 뭔가 가을이나 겨울에도 딱 따뜻한 느낌으로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살짝 긴 정도라고 해야 되나? 이런 느낌으로 이제 딱 잘 보이려나? 이거 청바지도 샀는데 아니 이거 아니 이거 너무 길잖아. 근데 보통 이게 다 길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들 접으셨어요. 저뿐만이 아니라는 사실. 스파는 엄청 있는 것도 아니고 엄청 없는 것도 아니에요. 허리는 마찬가지로 좀 크긴 하지만 이 정도는 뭐 괜찮은데 나름 성공. 저는 오늘이 콘서트인 줄 알았는데 페스티벌이더라고요. 일단 대표적인 분으로 바찌가 나오고 이하이 분도 나오고 도다스 블루도 나오고 다른 분들도 나오는데 제가 잘 모르는 분들이 그 세 분만 알아요. 사실 오늘 이거를 갤러리 이름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제가 상태가 오늘 그렇게 좋지 못하거든요. 입술 이것도 그렇고 아직도 아직 생리통이 심해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을 떴는데 눈을 뜨자마자 아픈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지 까먹었네. 이렇게 너와 나 연이 내 사랑으로 걸어가고 있는데요. 여기 숲이 나와서 너무 덥다.
I walk with the same. You can be bigger than fantasies. Don't tell me that you need me, cause I don't need that. We had just been on. 안녕하세요. 사랑해. 사랑해, 애기야. One more time, that was really good for my ego. Okay? One more time. 그럼 이제부터 제가 좀 좋아하는 노래를 해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